자, 이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진실 공방. 쟁점은 정부가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는지, 만약에 북한에 미리 물어봤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당시 역할이 있었는지입니다. 정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한 게 2007년 11월 16일이냐, 20일이냐입니다. 16일이면 20일에 나온 북측 입장은 문 후보 측 주장대로 우리 통보에 대한 반응이 되고, 거꾸로 20일이라면 송 전 장관 말대로 북측에 물어보고 결정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. 문 후보 측은 16일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에서 기권하자는 통일부 장관과 찬성하자는 외교부 장관이 맞서자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.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송민순 장관 주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갑시다. 송 장관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반면 송 전 장관 주장은 인권 결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북한의 반대 입장을 받아보고 나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16일에 결정이 다 됐으면은 왜 11월 20일 날 그런 메시지가 옵니까? 그게 기권에 대한 답으로 해석이 됩니까? 다음 쟁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입니다.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8일 관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북측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노 전 대통령도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했다고 메모한 수첩을 공개했습니다. 문 후보 측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문 후보 측은 16일 관저회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, 송 전 장관은 꼼꼼히 메모한 수첩 수십 건이 더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